자, 이 문장은 보니까 뭘 골라라는 거니? 자, 답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칸막 칸막이 있으니까 삽입절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문장이 보니까 고릴라가 보여준단다. 뭘 보여줘요? 자, 더 지속적이고, 메모리에 대한 어떻게 보유 능력, 리텐션, 이렇게 보유 능력을 더 보여준다는 거지요. 뭐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됐어? 자, 답을 찾아가는 거 보니까, 자, while이라는 품사는 뭐야? 접속사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가 그냥 나왔으니까 문제가 말이 안 맞죠? 또안 맞은 게 문장을 보니까 as가 있어. 뭐가 있어? as. 자, 마지막 div는 긁어버리지. as then이니까. 알겠지? 이것도 then인데 앞에가 er이랑 비교급 있어 없어? 없지. 긁어버려야 되겠지. 됐어? 그럼 답만 보고도 as 사이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나온다며. 되지? 뭐 치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지. 비번이지. 자, 이래놓고 보니까 뭐가 나와서? 여기가 빙이 생략되는 무슨 의미다? 부사절 축약이겠지. 됐어? 그럼 이디스가 생략된 거지, 이디스. 비록 고릴라가 어떻게 침팬지만큼 호기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됐어? 고릴라가 침팬지만큼 호기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릴라는 더 많은 어떻게 퍼지스턴스, 지속적인과 어떻게 더 많은 메모리의 리텐션, 보유 능력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해됐지? 에즈 머치 에즈? 아까 에즈 머치, 자, not as much as 그랬죠. not so much as be. 자, much라는 거 있어, as much as. 근데 as much as가 나오려면 이게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여야 돼? much는 부사니까 완전자 동사가 나오면 되겠지. 알겠어? 응. 그럼 이 문장은 봐. 우리가 I am as tall as you. 이걸 이 문장만 잘 보면 돼. 여기 as는 부사라겠지. 됐어? 여기가 뭐야? 비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뭐 들어와야 돼? 보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여기 부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건 알고 있지?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앞에 as가 뭐야? 됐는데. 그럼 이거 형용사라고 보자, 형용사. 이게 답이야. 그러면 뒤에는 부사라고 보자. 근데 이런 문장은 없어. 근데 앞에가 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뭐다? 부사절 축약, 분사 구문이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자, 분사 구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자, 이거지. 오늘 그러면 가정법도 정리했지? 그 다음에 뭐야? 아까 as, not so much as, be, 비교급 정리했죠? 자, 시간, 조건, 양보들, 부사절에서 접속사, 뒤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러면서 분사구문 한번 보니까, 자, 뭐야? 분사구문은 접속사하고 주어를 생략할 수 있죠? 앞에 빙은 어떻게 생략 가능하다 있지? 그래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까지. 다시 설명 안 한다. 됐지?